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창업자의 나이별, 뭐 성별별, 뭐 아이템, 잘 맞는 아이템 이거를 어떤 아이템을 좀 찾으면 좋을까요? 사실은 이제 아이템 결정할 때 네. 그 나이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이게 그 수요층과 비슷한 연령대의 창업자가 아이템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들의 뭐 니즈와 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누구보다 좀 한 발짝 앞서서 그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춰서 창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연령, 창업자 연령도 중요하지만 창업자 스타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영업형 스타일일까 관리형 스타일일까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영업형 스타일이라면 뭐 팔방미인처럼 어떤 아이템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관리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영업 가치를 높이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들이 와서 지갑을 열어주는 뭐 전업사, 편의점, 아니면 철물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냥 와서 필요한 거 딱 사고 그렇죠. 가는. 예, 필요한 아이템들. 이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창업 아이템 선정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겠다면 좀 이런 전문가 집단들하고도 필터링을 통해서 네. 이 아이템이 나에게 궁합이 맞는 건가? 네. 뭐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대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뭐 내 성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선정을 아이템을 고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. 예, 예. 근데 결국 가게가 있어야 창업을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입지에 따른 아이템 선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그 상권에 따라서 네. 좀 뭐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상권을 크게 다섯 개로 이제 분류해 보자면 네. 역세 상권, 그리고 오피스 상권, 대학로 상권, 학원가 상권, 그리고 주택가 상권 뭐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오피스가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주요 소비층이기 네. 때문에 이 전문 음식점이 특히 좀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. 예를 들면 카레면 카레 뭐 이렇게. 네. 그러고 이제 음식에 사실 이제 맛에 대한 그 기준치가 좀 높기 때문에 높아요. 네. 그래서 음식의 질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. 가격은 좀 더 높아도? 네, 그렇습니다.